영식이형한테 담력훈련이랍시고 장난감 뱀으로 놀래키고 정부로님 가게 가서 실제 뱀들 막 만지게 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지? 내가 긴장하면 안 돼. 나 목걸이라 생각해. 목걸이다. 영식이 형 목에 뱀이? 근데 뱀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목걸이 같긴 해요. 목 시원하죠? 네. 근데 이게 촉감이 와. 오 선생님 잠시 움직이는데요? 이거 괜찮은 거죠?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오래 기다렸다. 내가 진짜 이날만을 기다렸다 이거야. 오늘의 컨텐츠는 동욱이 형 복수 컨텐츠. 영식이 형이 뱀을 무서워하듯이 동욱이 형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 동욱이 형의 고소공포증을 극복시켜주기 위한 특별 몰래카메라. 영식이 형만 믿고 따라와. 어떤 극복 훈련을 할지는 아직 비밀이고 동욱이 형이 이 훈련을 하게 된다면 고소공포증 무조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건 다 동욱이 형을 위한 거야. 왜냐면 이제 곧 슈퍼맨 구독자가 50만이 된단 말이지. 50만 공약으로 우리가 영식이 형은 패러글라이딩, 동욱이 형은 번지점프를 하기로 했잖아. 근데 동욱이 형이 고소공포증 때문에 번지점프를 못하면 뻘둥이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고 공약에 실패하는 거야. 이건 엄청난 슈퍼맨 망신이라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런 컨텐츠를 준비한 거야. 진짜 이런 친구가 어딨냐. 동욱아 너는 나 같은 친구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럼 오늘 동욱이 형 참교육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식이 형만 믿고 따라와. 야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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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자고 있네 얘네 봐라. 야 동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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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바방이 분홍바방 일어나. 아니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아좀더 자야 돼. 아니 지금 전라남도까지 왔는데 잠만 자고 갈 거야? 아이 어제 분홍방망이 잠을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얘 잡으러 죽었잖아고 여기 초가집 다 뒤지고 난리 났었잖아. 잠깐만 더 자야 돼. 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거는 왜 쓰고 있는 거야? 분홍방망이가 두 명이 됐잖아 지금. 아니 어제 분홍방망이인데 지네 집에서 자려면 분홍방망이 모자 써야 된다 모자. 너무 웃겨 이거. 어차피 오늘 컨텐츠 없잖아. 어제 다 찍었으니까 좀만 자게. 아 빨리 나가. 컴퓨터 왜 켰어? 동욱아 어제 우리가 분홍바방이 잡느라 고생했잖아. 오늘은 1일 휴가 컨텐츠야. 1일 휴가? 어 오늘 전라남도에서 진짜 확실하게 휴가를 즐기는 거지. 전라남도까지 왔는데 휴가 안 보내면 서운하긴 하지. 오늘 컨텐츠 이름이 영식이형만 믿고 따라와 이거거든. 너가 동욱이 형을 위한 휴가 컨텐츠를 지금 다 짜놓은 거라고? 그래 너 자는 사이에 다 짜놨어. 걱정 말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니 이거 언제 짜놨대? 오케이 그러면 나 빨리 씻고 준비할게. 그러고 출발하자. 렛츠고. 뭐야 이거. 야, 나 준비 다 했어. 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너무 기대돼. 아 진짜 오늘의 컨텐츠가 아니고 노는 거잖아. 노는 거 그냥 노는 거야. 기대해서 좋아. 뭔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얘네가 신나 좋아하잖아. 야 잠깐만. 왜 왜? 근데 어디 가는 건데? 아이 뭐 어디 가야 돼.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아니 뭐 힌트라도 줘. 힌트? 오케이 힌트 줄게. 첫 번째 경치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어. 두 번째 비밀스러운 장소야. 세 번째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마지막 네 번째 기쁨까지 누릴 수 있어. 뭐 일단 뭐 힌트가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힌트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좋은 건 맞지? 확실히 좋은 거고 대신 내가 이 휴가 컨텐츠를 다 기획했잖아. 너는 가서 확실히 즐기겠다고 나랑
약속을 해야 돼. 그러면 데려가고 아니면 안 가. 이 컨텐츠 무산이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약속할게. 자 그럼 약속해. 오케이 약속. 약속했다. 무조건 재밌게 즐길게. 왜냐면 오늘은 휴가니까. 식볼맨 얼마만에 휴가냐. 오늘 식볼맨이 제대로 놀아보겠습니다. 렛고. 렛고. 너무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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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진짜 신났네. 오늘은 휴가. 빨리 와 빨리. 자 슈퍼맨의 첫 여행 브이로그 너무너무 재밌는 휴가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기대된다 영식아. 도우가 오늘 완벽한 힐링 여행을 내가 제대로 전사할게. 진짜 솔직히 도우기 형 살짝 감동받았습니다. 도우기 형 자고 있을 때 도우기 형을 위해 이런 콘텐츠를 기획한 거 아니야. 야 그래 이런 친구가 어딨냐. 콘텐츠 다 기획해. 운전도 해줘. 맛있는 것도 사줘. 야 너 친구 제대로 만났어. 너무 기대돼. 영식이 형만 믿고 따라와. 자 드디어 오늘의 힐링 휴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우리가 휴가 보낼 곳? 어 여기야 여기. 와 너무 좋다. 아, 장난 아니지 널찍하니 좋잖아. 너 말이 맞네. 경치가 좋다고 했잖아. 그래. 오늘 영시 형이 기획한 거 뭔지 알 것 같네. 뭐 어떤 거 어떤 거? 캠핑이구나 캠핑. 캠핑? 내가 겨우 캠핑 준비해놓고 이렇게 호드가 떨었겠어? 캠핑보다 더 신나는 게 있어? 오늘의 휴가 즐길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거? 이거 비행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비행기야 경비행기. 이게 오늘 휴가 콘텐츠라고? 오늘은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구나. 그럼 비행기 타고 어딜 가야 되지? 제주도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하와이나 우라카이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우리 거기서 휴가 즐기는 거야? 맛있는 것도 먹고 파도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빨리 타고 출발하자고 하자. 휴가 어? 하와이나 우라카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라는 거야? 오늘의 컨텐츠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도우기 형 참교육 컨텐츠 경비행기 태우기! 뭐야 아니야 잠깐만 오늘 그거라며 브이로그 휴가 이런 거라며. 도우가 너 속은 거야. 무슨 브이로그야. 너 저번에 기억하지? 나 정부로님한테 데려가서 무서운 뱀들 다 만지게 했던 거? 아니 그거는 너를 위해서 내가 뱀이랑 좀 친해지게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도우가 나도 오늘 너를 위해서 너의 고소공포증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다. 장난치지 마 야 진짜. 아 거짓말하지 마. 야 이런 장난치면 안 돼. 야 나 갈 거야. 이거 진짜야 도우가. 이미 다 예약했어. 도우가 이게 경비행기를 타면은 너의 고소공포증이 어느 정도 극복된다니까? 우리 50만대 공약한 거 있잖아. 너 번지점프 해야 돼. 이거 번지점프보다 빡센 거 아니야? 이걸 해야지 너의 번지점프 두려움이 극복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나 영시야 나 갑자기 어지러워. 아 나 갑자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나 아까까지 컨디션 좋았잖아. 너 갑자기 어지러워야. 내가 언제 컨디션이 좋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대로 신났구만 아주. 아, 나 아까부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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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움직여. 이거 왜 갑자기 움직여. 너도 이따가 똑같이 저렇게 탈 거야. 나도 이렇게 타야 된다고? 당연하지. 야, 출발한다 출발한다. 간다 간다 간다. 야 움직이고 있어. 아 진짜 날아가는 거야 저거? 아니겠지. 아니야 저거 안 날아가. 저거 장난감이야. 봐봐 장난감이네. 장난감 아니야 동호가. 야, 저게 진짜 하늘을 난다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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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설마 진짜 날겠어? 아 이거 못 날아 못 날아. 이거 모형이야 모형. 이거 뭐야? 오 빨라. 오 날았다. 진짜 날았다. 동호가 이거 봐. 내가 장난감 아니라 했지. 야 잠깐만. 내가 날아간다 했지. 내가 뭘 잘못 봤나? 이게 진짜 날아가는 비행기야. 동호가 놀랄 게 없는 게 너도 곧 타게 될 거거든. 뭐야 하나 더 날아간다. 하나 더 날아간다. 이걸 내가 타야 된다고? 그래 그리고 넌 아까 오늘 이 휴가 여행을 즐기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기억나지? 내가 언제 약속했어? 나 갈 거야. 야야야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내가 언제 약속했냐고. 내가 언제 약속했어. 아까 약속한 거 다 증거 영상 있어요. 자 그럼 약속해. 오케이 약속. 약속했다. 무조건 재밌게 즐길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그 약속은 너가 힌트를 준 거에 대해서 일치했을 때 그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건데 너 아까 약속 뭐 행복과 기쁨을 주고 뭐 경치도 보고 이게 무슨 행복과 기쁨을 줘. 누가 난 이미 너한테 충분히 힌트를 줬어. 내가 뭐라고 했지? 경치 볼 수 있고 비밀스럽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 그 힌트의 앞글자만 읽어볼래? 앞글자? 경치 볼 수 있고 비밀스럽고 행복과
경비행기? 이미 망한 거였어? 경비행기! 아 이거 알지! 난 이미 아까 전에 알려줬다니까 경비행기라고? 첫 번째, 경치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어. 두 번째, 비밀스러운 장소야. 세 번째,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마지막 네 번째, 기쁨까지 누릴 수 있어. 그게 무슨 인자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뻘둥이들도 몰랐을걸? 야 이미 뻘둥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 뻘둥이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이미 나는 힌트를 정식으로 제공했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무조건 경비행기를 타야 돼. 아니야,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나 안 탈 거야. 뻘둥이들 나 안 탈 거야. 나 도망갈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자, 오늘 동욱이 형의 경비행기를 운전해 주실 교관님을 모셨습니다. 알파트로스 항공 교관이라고 합니다. 교관님 진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동욱이 형이 엄청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경비행기를 타면은 고소공포증이 조금 해소될까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더 심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해소가 돼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해소되는 케이스일 거야. 해소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면은 간략하게 오늘 탈 경비행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항공기는 정량 항공기라고 해서 최대 이륙 중량 600kg 이하의 항공기를 일컫는데요. 이제 고도는 기압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때그때 다른데 매뉴얼 상에는 1만 피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만 피트면 몇 미터죠? 지상으로부터 한 3km 정도 됩니다. 지상 3km? 야! 번지 점프가 50m인데 3km로 올라간대. 아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야 우리 교관님만 믿고 타면은 걱정 없어. 네 그럼 이제 비행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야! 야 영신아 나 살려줘! 앞에가 진짜 이거 이게 모형이 아니고 리얼 비행기야. 아 모형이겠냐. 이거 하늘을 나는 거라니까. 교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안녕. 문 닫혔다 문 닫혔다고. 안녕. 동욱이 탔어. 프로펠러 들어간다. 프로펠러 들어간다. 자 동욱이 형이 뻘둥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동욱이 형이 탄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출발하는 거야 이제. 자 이륙합니다. 이륙한대 이륙한대 간다. 제발 진짜 돌려. 간다 진짜 간다. 오! 없애고 싶었는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케이 오늘 해결해봅시다. 오케이 가보자. 자 삼승.
A few moments later. 분홍파파가 도우기 위해서 완전 무서워서 쫄고 있을 것 같지 않냐? 도우기 형 완전 재밌게 잘 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게 잘 타고 있을 것 같다고? 네, 이런 걸로 무서워할 도우기 형이 아니야. 이런 걸로 무서워할 도우기 형이 아니야. 영식아, 뭐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다고? 어. 아 뭐 번지점프 10번도 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뭐야? 아재 축축한데? 저 팬티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소공포증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스트로 한번 더 올라갑시다. 아니야. 내려.
영식이 형 덕분에 도우기 형 고소공포증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인정합니다.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제는 슈퍼맨이 50만이 되는 일만 남았어. 50만 되면 시원하게 번지점프 해보자고. 멋있는 모습 50만 때 보여줄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벌칙스 여기까지. 다음에 나 또 방송하고 생일 벌칙스로 돌아올지 다음 벌칙스 만날까요? 안녕. 야, 이거 하나도 안 무섭네. 집에 가자. 한 번 더 탈래? 아니. 야, 어디 가?